통해서 일어났던 실제 영상들을 제가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남의 일에 홍콩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기에 저는 여기에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저희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연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조충렬 기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지금 입 닫고 있고 눈 막고 있고 귀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홍콩 사항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 방금 영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권력의 속성상 무리지어서 개인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공권력으로 무장에 막지하게 달아나갈 수 있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라서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들의 자유와 창의와 진리와 정의를 그리고 인류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에서 먼저 대한민국에 일어났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남도 그렇습니다. 월남이 공산화할 때는 무력으로 총과 무기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만은 21세기인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주권을 남겨주라고 가르친 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조작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훼손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사리사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프라이드, 자신의 권력, 돈, 실력, 친지들의, 자신들의 무리들의 놀이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장소가 국회의사당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 자익 악당들이 잡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이 정확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도외시하고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난 5구 대선에서도 아마 저는 그때 5구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총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자, 이 독재 전체 유력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뭡니까? 주변 이웃에게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없었다면 벌써 경제 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이 시민단체가 생겼고 종교조가 생겼고 민주노총이 적극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두운 곳에서 둥지를 들고 진지를 만들고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장악하는 동안 우리 보수 우파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정의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을 잘 할 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자유가 훼손되고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존엄성,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여기 설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밥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맞짱 떠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래 어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개개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현 정권 문재인 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규정을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복 세력입니다, 여러분. 불순문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안자들입니다, 여러분. 조청렬. 자, 제게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활동을 하면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정권 절차에 의해서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개표 상표라고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공문서에 적힌 것이 틀리다는 것을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결과 거기에 그 비례대표 개표 상표에는 선거관리위원, 위원장, 책임사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 사무원들이 참석하고 몇 번을 확인하고 확인했으나 투표 3전 3동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지켰고 인형입니다. 인형이 지키고 그리고 이상 없는 용지를 다 확인하고 아침 7시 29분인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7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249조에 나와있는 투표 위조 및 증강죄에 해당되어서 자신들이 우리 그 일반인들이라면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선거의 종사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중처벌에는 3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개표관리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소설 같은 변명을 하면서 부실한 개표를 한 것이냐,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웃지 못할 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표 10표가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표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표나 더 많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거관리 매뉴얼에도 단 한 표라도 많게 나오면 원인 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관위는
어졌습니다, 여러분.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업무 포탈에 내부 전산망으로 다운받아 등록하게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 그 안에 벤자민 윌커슨이 말한 거 보셨죠? 그 안에는 우선 랭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연회에서 두 명의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우선 랭카드를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뭡니까, 여러분? 즉각 수사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제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말라위,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은 1964년도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독립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위 대선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21일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굉장히 그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라위에 있는 재판관들, 판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지난 2019년 선거를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달 7월 2일 재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개표 사은품을 숙가로 작성된 개표 결과를 우리가 자, 말라위에 예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들은 외부 퀴어를 칠해가지고 투표 용지가 훼손된 거, 그 다음에 뭐 화이트 보드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워가지고 숫자를 그 늘리거나 감안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대법원장은 아, 이것은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허술한 선거 제도이니까 이것은 선거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 150일 뒤에 다시 선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나라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정의로운 판사가 바로 이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잘 투표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위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실 투표 의혹도 나오고, 그리고 유령표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 해명,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뒤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촛불 혁명이라고요. 우리는 자유민주화운동 혁명으로 우리가 맞서서 혁명으로 이 사악한 무리들을, 반국가 무리들을, 반헌법적 무리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